일단 뒤에 1호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날씨가 어떻고. 그렇죠. 날씨가 어떻고 저떻고 배웠죠. 네. 맞습니까? 예, 전에 배운 적이 있던 거예요. 자, 반복되는 것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한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어떻게 써요? W-E-A-T-H-E-R. 그렇죠. 자, weather 같은 거를 배우 익히고 학습할 때 이걸 W-E-A-T-H-E-R 이렇게 하면 정말 외우기 힘들어. 자, 여기 한글로 써보면 이런 소리 나죠. 그리고 드는 드가 아니고 혀를 살짝 물는 더야. 그러니까 weather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 소리 W가 된 거예요. 여기 여기 속에 우 있잖아. 그렇죠? W. 그다음에 이 에를 조심하면 돼. 에. 에 소리 낼 수 있는 애가 E도 있고 EA도 있잖아. 아, weather 할 때는 EA가 에 소리 됐으니까 요 소리를 내면서 왜라는 소리를 내면서 왜를 쓰면 돼. 그다음에 the all이니까 여기에 느 소리는 이 드가 아니고 혀를 살짝 물으니까 TH가 됐고 여기에 all이 ER이 all 된 거예요. 그러니까 door. 왜 W-E-A-T-H-E-R 이렇게 익히면 힘들어.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how's the weather? 자, house는 뭐의 줄임말이다? 당연히 how is의 줄임말이고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죠? it이죠. 그거 어때? how is it? 그렇죠.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it's sunny. sunny 어떻게 써요? sunn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당연히 it is의 줄임말이고요. sunny. 자, sunny weather는 무슨 뜻이죠? 맑은 날씨. 그렇죠. 맑은 날씨. 그러면 sunn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할지 슬슬 감이 오죠. 이거 같이 표현하겠죠. 무슨 시 앞에 뭐 있으면? 아다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 가창 하다가 된 거죠. 맑다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가 뜻이 뭐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어떤이야, 어떤. 그러니까 대답도 어떤 시로 대답하고 있죠. 어떻니 써니하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 반복되니까 나머지는 선생님이 만약에 날씨 어떻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눈이 내리고 있으면 It's snowing. 그렇죠. Snowing 하겠죠. Snowing 어떻게 써요? O-N-W-I-N-G 이건 sunwing인데 sunwing sunwing 자 봐봐 snowing 이런 소리가 아니라 됐습니까? snowing 그러면 s 다음에 니은 소리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nowing은 어떻게 써야 된다? 얘를 글자로 바꿔볼까? 얘가 S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no가 뭐가 됐냐. 여기에 니은은 n이고 ou가 ow야. ow. no.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g 소리 e ing. 됐습니까? 이건 snowing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s 소리 나는 글자를 쓰고 s 소리 나는 글자를 쓰고 no 소리 날 수도 있는 글자를 쓰고 합치니까 snow 하고 ing 붙이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은 snowing weath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날씨? 눈이 오는 날씨, 눈 내리는 날씨. 됐습니까? 그러니까 snowing의 뜻은 그렇죠. 어떤 시로서 어떤
그래서 눈이 오고 있는 중인이죠. 눈이 오고 있는 중인. 자,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냐 하면은 이 얘기하고 싶겠죠. 스노우의 뜻이 뭐든가요? 눈이란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만약에 문장 속에 쓰이면 무슨 시? 그렇죠. 무엇이니까. 근데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모든 무슨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 그렇죠. 무슨 시에? 하다시. 그렇죠. 아무데나 ing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 아이고. 이런 건 없어. 됐습니까? 웨더링 이런 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하다시에 ing를 붙일 수 있고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이면 하다시의 뜻이 바뀌죠? 네. 스노우의 뜻은 뭐로 바뀐다? 오는 중.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뭘 써야 된다?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고요. 얘가 어떤 문 내리니까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How. 그러니까 How is it? 했더니 It is snowing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날씨 어때?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비가 내리고 있으면 It's raining. 그렇죠. Raining 어떻게 써요? R-A-I-N. 그렇지. Rain 썼고 그 다음에 ing만 붙이면 되니까 ing이네. Raining. 자, 그러니까 raining의 뜻은 그럼 raining weather의 뜻은 뭐예요? raining weather. 비가 오는 날씨죠. 그러니까 이것도 raining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raining만의 뜻은 비 오는 중인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비 오는 중이다 됐고요. 그러면 rain의 뜻은 이름씨로는 비, 하다씨로는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g 하다시로도 쓰이기 때문에 ing를 붙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비 오는 중인. 그 다음에 날씨 물었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물었더니 만약에 흐리다면 It's cloudy. 그렇죠. It's cloudy. cloudy 어떻게 써요? C-L. 안 들려. C-L. C-L이지, 그치? 36.4. D. D. Y. 클로디다, 클로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우 소리를 누가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쌤 자리가 없어요. 여기 채민이 자리. 여기 비었는데요? 클라우디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내가 냈어. 얘를 누가 냈는지 곰곰이 생각 기억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얘는 당연히 뭐겠다? 알겠습니까? 이걸 CLOUDY 이렇게 외우면 힘들단 말이에요. 선생님 말이 클라우. 그러니까 클라우 소리를 내면서 클라우를 쓰는 거야. 클라우 클라우 거기다 D만 붙이면 돼요. 오유가 아우 소리 냈다는 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덥다면 뭐라고 물었는데? How is the weather? 했는데 덥다면? It's hot. It is hot. 하면 되겠죠. Hot은 어떻게 써요? H-O-T. 그렇죠. 만약에 춥다면? 춥실이다면 It is cold. Cold는 어떻게 써요? C-L-T.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쓰기 실력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5학년다운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예.